루트 모발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30대 중반 남성분, 이분이 남성형 탈모가 있고 또 본래부터 이마가 넓으셔서 또 헤어라인 교정을 원하셔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모발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술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마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헤어라인의 높이가 높고 높은 헤어라인이 남성형 탈모로 약해지는 중이고요. 축두브라인도 후방으로 후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제 헤어라인 중앙을 이제 낮추기를 원하셨고요. 또 거기에 맞도록 축두브라인도 약간 안쪽으로 디자인해서 이식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식 면적을 고려해서 계산한 결과 4,500모 정도 아니면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의 모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비절개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후두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절개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어서 비절개 4,500모를 목표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제 수확한 모발은 4,839모입니다. 자, 이 모발을 저희가 잘 이식을 하였고요. 또 이분은 이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고 계시다가 수술 후 7개월째부터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1년 뒤에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탈모 치료제를 계속 복용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후방의 탈모가 계속적으로 복용하신다면 훨씬 느려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30대 중반 헤어라인 교정이 주 목적이지만 남성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남성형 탈모 치료를 통해서 후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남성분이 헤어라인 교정 목적으로 이식을 받으시고 또 현재 있는 이제 남성형 탈모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